좋은 것 같아요. 남수 씨랑 우빈 씨 다 하고 계신 거 맞죠? 저는 네, 분발하겠습니다. 원래 드라마틱한 역전이 더 의미 있는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역전 당하셨잖아요. 진짜 역전하실 수 있게 한 문제당 10점. 와, 이거는 무조건. 끝낼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와. 그러면 DA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알아보는 DA 고인물 퀴즈. DA에서 활동하는 이 사진의 모델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지민, 2번 지수, 3번 지유, 4번 지안, 5번 정윤. 5번 정윤. 수진 씨 정답. 와. 뭐하세요? 뭐하세요? 이분 어떻게 아시게 된 거죠? 인플루언서 분이신데 엄청 유명하셔가지고 인스타에서 한번 뵌 것 같아요. 원래 여자들 이렇게 이쁜 여자들 그렇죠. 있으면은 그 인스타 들어가서 그렇죠. 순방하고 그러잖아요. 들어봤겠지 진짜. 보면서 저 성형에 관심 가질 때 보면서 가계적으로. 막, 진짜. 요즘 앞에 달리지 않아요? 왜 많이 달려요. 콜라보를 한 가수. 나 이거 노래 들어봤는데 이분 거. 이분 누구일까요? 트로트 가수신가? 1번 하동균, 2번 한동근, 3번 하동근, 4번 양동근. 3번 하동근. 정답! 성이 너무 헷갈렸어요. 성이 헷갈려가지고 성이 다시밖에 없었는데 무슨 소리예요? 중간에 있었잖아요. 제대로 안 들으셨는데 전 노래 들었어요. 한 번만 좀 불러주세요. 표정을 읽었어요. 저희가 이 하동근 씨가 부른 노래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끝장 리프팅이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에 과연 DA와 리프팅은 총 몇 번이 나올지. 어떤 단어가요? DA랑 리프팅. 리프팅. 신난다. 효과도 만점, 안전도 만점, DA 끝장 리프팅. 미쳐지니 너무 웃기 싫어져. 내 눈빛을 네 알아줄까. 양호의 발전을 또 왜 믿는지. 주인공들도 예술이 세지. 오라지 줄 DA야 하렴 또상이야. 객관식인 거 아시죠? 몇 번인지 맞추셔야 되죠? 킥, 푹, 킥, 크크루, 삥뽕빵. 네, 남순님. 3번 DA 3번. 끝장 리프팅 두 번, 총 다섯 번. 네? 하실 분 없으시죠? 네. 객관식에. 한번 가셔야 될 건. 자, 1번, 3번, 2번, 5번, 3번, 6번. 저요! 3번, 6번. 여빈 씨, 정답! 진짜 아까워. 크크루 삥뽕빵. 근데 객관식 나오셔도 틀렸었네요. 다섯 번이라고요. 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레몬을 하도 먹어서 이가 갈려요, 지금. 1등. 60점. 와. 제가 들을 거 놓고 이거. 근데 우리 점수는 모르겠다. 2등. 48점의 주인공. 여빈 씨. 와. 잘 때도 DA 생각을 하고요. 북기차 세트를 드립니다. 그 남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반지 이렇게 끼잖아요. 네. 일어나서 막 반지 이렇게 끼는 경우라든지 잘 안 들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진 않던데. 저는 이제 아침 붓기가 되게 심한 편이에요. 아침 붓기가 되게 심해서 PPL인가요? 왜 이렇게 타이밍을 과거. 너무 많은데요? 한두 개가 아닌데. 과거 사진이 인쇄되어 있는 사진 판넬을 준비했습니다. 3년 전이요? 나를 돌아보는 시간. 남순님 옆에 세워주시면 되십니다. 옆에 세?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남순이 네? 이렇게 옆에 대주신 다음에 노래가 끝날 때까지 춤을 추셔야 돼요. 와, 와 잠깐만 이거 진짜 이걸로 표정이 포인트인 거 아시죠? 아니 본 적은 있는데 해본 적이 없어서 눈 감고 입술 내밀고 이렇게 하면 돼요. 최대한 나는 상큼하다. 방금 드신 레몬만큼. 그 성형 전 사진을 옆에 두고요. 아니 근데 저는 이 과거 사진 보니까 아 제가 유튜브에서 이미지 대타를 살짝하고 있었는데 오늘 뭐 이거 하고 망했어.